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찰줄 알았으면 청바지를 입고 오는 건데 정장을 입고 와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점프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어제 제가 좌장을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 오가노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이 프리시전 메디신 이런 거를 이제 암 환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업투데이트한 데이터를 막 하고 임상에 대한 경험을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태일 부회장님하고 이렇게 좌장을 보다가 아, 저 선생님 정말 잘 정말 경험이 많으시고 대단한 연구자다. 그래 가지고 이제 끝나자마자 제가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원자력병원의 이제 김현주 선생님이신데 아 선생님 저 나중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점프 일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연과학회 점프 일기 할때 제가 이제 이런 미팅에서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었대요. 그래서 제 본인이 오가노이드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 스템셀 그러면 우리 김태일 부회장님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이 일기였는데 지금 제가 아주 감탄할 정도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내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프리시전 메디신 제가 봐도 참 궁금하고 오가노이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볼 정도로 발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점프 일기 선생님 저 다음에 우리 점프 4기 할때 와서 간증을 한번 해달라고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분이 점프 일기 때 선생님들 같이 이제 주니어 뭐 펠로우일 수도 있고 주니어 스텝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지금 단계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키워드는 발전이에요. 발전. 그래서 저희가 점프, 주니어 업그레이드, 멘토링 시스템이잖아요. 멘토링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그 업그레이드 U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프를 통해서 진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점프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우리 자연과학회 총무를 할때 우리 정성애 부회장님이 서병보 위원장을 하시면서 이제 만드셨어요.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지금 이제 병원에서 초기에 뭔가 좀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으실 텐데 그때 저도 기억을 해보면 뭐 환자는 환자대로 많이 봐야지 또 내시경도 또 열심히 해야지 근데 또 대학에서는 논문을 쓰라 그러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뭐 그런 상황에서 학회 나가면은 또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학회일도 막 하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럴 땐뭘 하면 좋죠? 이런 것들을 물어볼 분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하고 뭔가 이 선배님들을 만나고 또 선배님들이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걸 가르쳐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만들어서 점프 1기, 2기가 지나서 오늘 이제 3기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물론 강의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 1교시, 2교시 진짜 중요한 강의들 많이 해주시지만 사실 이 점프에서는 3교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강사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 패널로 되어 있는 분들이 사실 우리 자연과학에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일하고 계신 부교수님들, 뭐 액티브한 그런 연구자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1교시, 2교시 강의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나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제한적인 면은 있습니다. 이게 작게 작게 식사를 할 건데 3교시에 선생님들이 이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떡하죠? 저럴 때는 어떡하죠?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때 알아서 하신 분들이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현주 선생님 같이 한 4, 5년이 지나면은 진짜 업그레이드된 발전된 모습으로 선생님들이 설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얘기는 어떤 직장이 정말 좋은 직장일까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누구한테 여쭤볼까? 나수영 선생님.
그냥 혹시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질문 해주셨는데 우리 이 대학병원 교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출근했을 때 부담이 없는 직장. 예. 출근할 때부터 마음에 한가득 한 주먹의 짐을 갖고 출근한다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역시 대학병원에 이제 남아있는 한 이제 자기가 어떤 의학에 이바지할 수 있는 리서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가장 좋지 않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우리 나수영 선생님 이렇게 저 원래 부탁도 안 했거든요. 갑자기 얘기했는데 이렇게 탁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순발력이신데 우리 장영과학회 이 중진들은 대개 이 정도입니다. 이게 점점점 선생님들도 발전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딱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뭐 대학병원에도 있고 또 이제 작은 병원에도 있어봤고 또 회사도 경영해봤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데 이 제일 좋은 직장의 여러 가지 덕목이 있겠지만 그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느냐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갈 때도 내가 여기서 과연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봤고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 지금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주니어 스텝으로 펠로우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작을 하실 텐데 대학병원을 선택하신 건 저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본인들이 열심히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 발전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5년 10년 후에 큰 발전된 모습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장년과학회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장년과학회는 20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년 되면은 우리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장년과학회가 처음 만들 때 그때부터 저도 이제 발기인 대회부터 참여를 해서 쭉 봐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대한장년과학회는 발전의 아이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처음에 대한장년과학회를 만들었을 때도 다른 학회에서 뭐 학술대회하고 강의 듣고 외국 연자 모셔다가 다 얘기 듣고 이런 것을 주로 할 당시에 이 다기관 연구라는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초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장종양연구회, IBD 연구회에서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이 카시드라는 이름으로 이 SCI 논문을 막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년, 4년이 되니까 다른 학회에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대장학문학회, 무슨 이제 간학회 이런 데서 어떻게 대한장년과학회 이렇게 다기관 연구를 해서 SCI 논문을 내냐 그런 걸 막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회는 처음부터 그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발전된 시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우리 장년과학회에서 쭉 그 역사를 지금 이제 다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그 좋은 스토리 또는 발전의 스토리는 이 재팬 코리아 IBD 심포지움이 AOCC로 발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뭐 김태일 부회장님, 정성혜 부회장님 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재팬 코리아 IBD를 이제 IBD 심포지움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당시에는 일본의 데이터하고 우리나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하고가 비교가 안 됐어요. 너무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일본 연구자들, 그 희비 선생님들 비롯해서 막 아주 빵빵한 논문들 많이 쓰는 그런 연구자분들이 이제 모셔가지고 우리가 이 강의를 하고 뭐 이제 미팅을 할 텐데 우리는 뭘 발표할 것이냐 하는데 IBD 환자 본 경험도 별로 없지, 뭐 연구한 것도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보여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첫 회 1번 이 재팬 코리아 IBD 심포지움 할 때 너무나 고민했던 게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1회에 모시고서 억지로 데이터를 모아서 보여드렸어요. 우리 코리아의 IBD 현황 뭐 이런 거 보여드리고 뭐 이제 양석근 교수님 이제 송파 강동에서 이게 역학한 거 보여드리고 그때부터 막 여러 가지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7회, 1년, 2년 계속 해가면서 우리 장영과학회에서 보여줄 게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천재희 교수님도 계시고 또 우리 예병덕 교수님 이런 IBD에 아주 큰 연구를 하시는 대가분들이
점점 막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IBD 연구에서 멀티센터 한 것들이 막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AOCC가 만들어질 당시가 됐을 때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상당히 그 비슷한 정도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Japan Korea IBD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년쯤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모태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AOCC가 만들었죠. 아시아 하키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 그때 아시아 하키를 만들 때도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서 사실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대등하게 그 두 나라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고 이 중국을 인바이트해가지고 이제 세 나라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동남아도 다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액티브하게 하고 있고 뭐 데이터도 제일 열심히 발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할 때 제일 액티브하게 잘한다고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일본 AOCC는 그냥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죠. 6월 달에. 근데 저희가 내후년에 김주성 회장님이 AOCC 회장이 되시면서 그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부산에서 AOCC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그 발전된 상황을 보면 저희 장영과학회의 초기에 우리 학회를 만들었던 분들의 그 열정 그런 그 발전을 위한 열정이 점점 자라나와서 20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이제 지금 꽃을 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서울 아산병원에 처음에 갔을 때는 펠로우 때 빌리아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ERCP를 막 하고 막 돌 빼고 막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시기를 거쳐가지고 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초대 서울 아산병원 과장이셨던 민영일 교수님께서 저희들 이제 식사할 때마다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봐라 장의 시대가 올 거다. 장의 시대가 올 거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양석균 선생님께서 우리 병원에서 얼소로 MGR 하시던 시절입니다. 그 양석균 선생님도 처음에는 할로비스커스 전반적으로 다 하셨었는데 이제 장 쪽으로 하면서 IBD 쪽으로 가셨고 저도 이제 장을 하면서 콜론 캔서하고 이제 쪽으로 컨스피레이션으로 갔죠. 근데 지금 선생님들 느끼실지 모르지만 진짜로 장의 시대가 와서 이제 웨스턴아이즈 된 다이어트에 의해서 IBD도 늘어나고 콜론 캔서도 늘어나고 진짜 장의 시대가 와서 장 질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늘 장영과학회 점프에 오신 분들은 아마 장 질환에 진짜 관심이 많으신 분일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선택이 옳았다고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앞으로 그 대한장영과학회에서 함께하시면서. 장질환을 연구하시면은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고 재밌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점프3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진짜 애를 많이 쓰신 우리 이범재 섭외 홍보 위원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범재 위원장님과 함께 준비를 해주신 우리 섭외 홍보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프3에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요. 이 점프3를 통해서 여러분들 진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발전되시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연락드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선배님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